바벨의 진짜 보스 알아냈어요.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. 장준호 변호사가 It's me? 장한석이요. Surprise! 아이씨. 선배가 보여준 거였구나. 계속 봐주기 힘든데. 폭행이 아니라 장난이었어요. 사랑하는 후배한테 친 장난. 이 정도는 서로 할 수 있는 사이잖아. 그치 장한석? 왜 그 좋은 실력으로 자꾸 힘든 일만 해? 밥을 따위고 뭐라고? 신은 꼭꼭 숨어서 인간에게 불행이란 불행은 다 주면서 엔조이였잖아요. 넌 죄 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해맑은 얼굴로 생쇼를 했어. 그것도 고인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. 선배 잡고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이제 화나서 그래. 이와는 곧 넌 사람 새끼가 아니고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. 어색하게 영통을 왜 걸어? 보고 싶어서요. 아니 진짜 미친놈 아니야. 그래서 말해. 일관성 한번 대쪽같네 이 새끼가 진짜. 표정 보니까 뭐 또 잘못한 것 같은데?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. 써주게! 난 무덤에 선배가 들어가는 게 싫어요. 그 무덤 파는 거 도와주는 변호사님도 싫고요.